충주로 울산 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. 예, 예, 울산 어려운 상황을 사정을 반영하셔서 예산 조정 과정에 많은 애를 써주신 또 지도부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, 또 예타 민지 사업에 많은 도움 주신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. 조금 전에 우리 권준우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울산 같은 데가 아직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SOC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좀 가여이, 가엽게 좀 봐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싶습니다. 오죽했으면 아직도 도로 이런 걸 가지고 되게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아직도 하겠습니다. 그만큼 그동안 뭔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차별을 받았다.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. 그걸 이제 좀 보완하려고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예판들의 사업에 끝까지 신경 써주시고 끝까지 신경 주십시오.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울산을 다녀왔습니다. 한국을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울산이 그 선도 도시고 자리에 김서다를 말씀하셨습니다. 울산이 그 지금 수소 생산량의 50% 이상을 울산이 생산하고 있고 또한 세계 최초의 그 수소 전기 자동차의 양산체제를 갖춰서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울산에 수소차가 지금 벌써 버스도 다니고 택시도 지금 몇 개 넘어섰고 시장에 관용차도 수소차도 이렇게 그 수소를 중심으로 울산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. 이 수소 산업과 관련된 그 규제가 여러 부처로 갈라져 있습니다. 국토부 또 산업부 환경부 이렇게 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되도록 그 수소 경제 활성화법의 그 개정안이 국회가 있습니다. 거기 보면 수소 산업 진흥원을 설립해서 이걸 좀 정리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자는 게 있는데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조속히 법이 잘 통과하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이 울산은 앞으로 남북 그 교류 협력, 그 국방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탄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대 거점 항구 중에 울산만 아직 자유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이 점에 관해서 금년에 지정되는 좀 울산의 아주 그 산업적 그 위상이나 이런 걸로 봐서 조속히 지정되도록 좀 정부와 당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반구대 암벽화에 관해서 참 걱정들을 국민들도 많이 하시지만 그 시장으로서도 이거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반구대 암벽화만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말 그 비만 오면 옛날 그 청개구리처럼 참 걱정이 많습니다. 이 문제가 지금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회의도 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 시도 경북과 경북과 구미시 대구시 또 울산 또 각 관계 부처 회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더 잘 진전돼서 한국의 암각화도 살리고 울산 시민들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